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규제를 안 해요? 총이 그렇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씩 보게 되죠. 네, 총기 난사 사건. 많은 사람들도 죽고 하는데 이 규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안 한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위험한데 말이야. 미국에 지금 있는 총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 9천여만 정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6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1인 1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미국 전체 가구의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 또 하나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총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등록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총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총기 문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과연 총기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위 미국은 총으로 건국된 나라라고 하죠. 과연 어떤 뜻인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아마도 뭐 서부 개척 시대에 뭐 총 들고 말 타고 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식민지 시절에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총을 가지지 않으면 여행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총을 제대로 못 다루면 아이 남자가 총도 못 다루고 뭐 이런 뭐 약간 조롱도 했었고요. 만약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총을 살 수가 없다 하면 식민지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총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이 정말로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민병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당시 이 공동체, 마을, 지역을 지키는 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한 것이 바로 이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이 민병대가 독립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영국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전쟁을 치르느라고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하게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걷을까? 좀 만만한 데서 먼저 걷지 않겠어요? 만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식민지가 있었던 거죠. 176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이 미국에 부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져 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불만이 폭발을 해서 보스턴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에서 영국군과 시위대가 충돌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때 있었던 것을 1770년 보스턴 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살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다섯 명의 주민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큰 계기가 됐죠. 미국 주민들 뿐이 아니라 영국 정부에도 상당히 큰 경각심을 줬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영국의 법에 따라서 약간 관습법처럼 총을 가지게 해줬었는데 이렇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영국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넘어서서 위협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774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무기나 화약 등을 수출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해 미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몰수하려고 합니다. 1775년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당시 매사추세츠 렉싱턴에 있던 민병대가 영국 군인들이 와서 그들의 무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에 맞서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렉싱턴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전쟁이 출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총기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 혹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압제에 대응을 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모든 사람은 무기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에 대한 생각이 헌법에도 반영이 됩니다.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정헌법 2조죠. 이 수정헌법 2조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주의
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 총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봐라, 벌써 헌법에서 우리 지지하고 있지 않냐, 모든 국민들은 총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옛날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정가에서 가장 핫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총기에 대해서 계속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만 주장을 해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 이후에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네, 그 이후에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범죄 조직들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총기도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934년 총기 규제법이 나오게 됩니다. National Firearms Act라고 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두고 New Deals for crime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938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때는 총기를 파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이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93년도에 또 한 번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디 액트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가 총을 맞고 불구가 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었던 인물은 존 힌클이라는 사람으로 약간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총기를 팔 때 그 사는 사람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철저하게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흔히 말하는 AR-15 뭐 이런 돌격 소총을 규제하는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 일몰 조항이 들어가게 돼요. Sunset Claus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0년 후에는 이 법을 다시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다시 갱신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게 돼요. District of Columbia vs. Heller라고 해서요. Heller라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요. 이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총기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총기를 가지는 것은 허용하지만 집에만 놔둬야 되고 그리고 모두 해체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러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근데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집에, 그러면 내 총 어딨지? 아 여긴데? 그럼 빨리 조립해야지? 하면은 자기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죠.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냐고, 그럼 강도로부터 날 지킬 수가 없지 않냐 라고 이것을 소송을 겁니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08년도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헬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총기 규제가 위헌이다 라는 이야기를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죠. 이렇게 예전부터 역사를 훑어보다 보면 총기 규제에 대한 것이 예전엔 좀 더 규제를 했다가 많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누가 역할을 했는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하나 있죠. 바로 National Rifles Association, NRA라고 부르는 전미 총기협회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면에 떠오르는 집단이죠. 많은 분들이 NRA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총기를 소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NRA 역사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RA가 처음 출발한 것은 무려 1871년, 그러니까 150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고 또 전통이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남북전쟁 이후에 조직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 전쟁 당시에 이 북부군이 너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은 1000발 정도를 쏘면은 남부연합군 한 명을 맞추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살아남은 군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총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렇게 총도 다를 줄 모르고 쐈다 하면 이상한 데 쏘고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 NRA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 뭐 여가를 즐기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NRA가 생겨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34년, 38년, 그리고 68년의 모든 총기 규제에 대해서 원래 NRA는 찬성하고 협력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의회하고도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백악관하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꾸 그러니까, 아니 총기 소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 양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이 쓰이는 통계 중에 하나가요,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 Gun Violence Archive라는 곳을 찾아가 보면 그 1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었던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요, 2020년도에 한 4만 3천 건 정도의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5천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은 총기에 의한 자살이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건의 50% 이상은 사실은 자살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갱당끼리의 싸움이라든지 그리고 살인사건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은 사실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선량한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아주 안전하게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가끔씩 이런 이른바 도라이들이 나타나서 이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총기를 소지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977년 총회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주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NRA 하면 아, 이 정치권에서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해갖고 막 의원들이 막 꼼짝을 못한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푼다는데 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NRA가 그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푸는 돈이라든지 로비하는 자금은 되게 조금이에요. NRA가 택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은 TV 광고를 통해서 총기 소지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혹은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곽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요. 그리고 NRA가 이 리포트 카드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총기 소지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 연방 의원들의 태도를 이른바 점수로 매기는 거죠. A부터 F까지 해서 그 리포트 카드를 선전을 합니다. 사실 뭐 민주당 후보라면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공화당 후보라면은 예비 경선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NRA에 대해서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가족 친화적이다 라는 부분이죠.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었던 이 NRA에 대한 사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시골이라든지 교회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건페어라고 해서 이 총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런 데 가보면은 막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막 총 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적인 피크닉 같은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빠들이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진정한 사나이의 모습을 하면서 총을 구입을 하고 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설이었기 때문에 NRA 다양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NRA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혹은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 총기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총기의 자유를 지지하고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측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